자, 이제 에베소서는 전체 6장인데 드디어 이제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뭐 한 8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아득하고 막연하죠, 벌써?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딱 한 묶음을 표현하자면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뭘 믿을 것인가. 네, 그 뭘 믿을 것인가에는 크게 두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게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교리적 측면에서 배움을 가졌습니다. 가까이는 지난주 3장 마무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우리를 그 충만에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6장까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느낌이 신학적인 느낌과 색깔이 있었다면, 그래서 교리적인 색채가 있었다면, 이제 오늘 4장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이고 리얼한 삶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삶의 문제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스케치가 가능해집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앞에 3장까지 전체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유난히 계속해서 자기가 갇혀 있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도 그 표현이 나오죠. 갇힌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련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맞을 때 그 의미를 알았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어느 날 환하게 열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실 고난에 부딪히면 그때는 빨리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만 급급해지죠. 그래서 그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솜씨를 못 보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청년 또는 10대 시절에 정말 끔찍했던 그 시간들 기억도 하기 싫죠. 두 번 다시 그 시절로 되돌리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만짝 시간을 흘러와서 그때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련이, 그때 그 혹독했던 어두웠던 시간들 고통이 오늘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겪게 했구나. 바울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포로가 돼서 순종한 것밖에는 없는데 계속 굶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매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때는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포로인 것은 맞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포로였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갇힌 자의 권위가 달라진 거죠. 우리도 그런 경지가 올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겁도 나고 좀 이런 거 내 인생에 안 부닥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마주할 때 연결이 될 때 덤벼라. 이것이 내 눈물이 내 시련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쓰여지는 발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담력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갇혀있는 주제에 뭘 권해요? 권하긴.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그 마주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의 선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행하여라는 말은 제가 1부, 2부, 3부 때도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는 청년들에게 잘못된 그림 하나를 심어줬어요. 소위 비전 컴플렉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죠. 과거에는 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제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를 인도하고 가면 꼭 수련회 끝난 다음에 그 흠뻑 받은 은혜의 열매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 너 이번 특세에 또 이번 집회에 이번 선교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멀뚱멀뚱해요. 비전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야단을 맞아요. 아니 너 그렇게 은혜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래 기독 청년으로서 그리 비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야단을 맞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온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캥겨요. 아, 나는 왜 비전 같은 게 없을까? 그래서 막 그 비전을 또 짜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뭔가 3일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비전은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시적이고 장엄하고 큰 어떤 비전이 없으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컴플렉스에 빠져요. 이게 소위 비전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교회가 또는 지도자들이 사실 잘못 심어준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그러면 이런 표현만 나오면 이것도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무슨 비전을 받아야 될까. 근데 여기 행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Go. 그래서 우리는 선교나 어떤 사명을 촉구할 때 그 본문이 아주 전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라크라는 가라라는 동사도 결국 어떤 비전적 차원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할라크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그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걸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전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 멀리 던져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걸어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말은 뭔가를 우리가 뚜렷하게 명징스럽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비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성경을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고 이러면 보세요. 자, 저를 볼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 덕목만 봐도 어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맹글어내야 되는 그런 위대하고 비전적인 그런 설명이 있나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다섯 가지 덕목만 봐도 그저 소소하게 사소하게 우리 일상에서 인격에 관한 문제고 성품에 관한 문제고 신앙의 덕목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그거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명령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4장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뭔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우리 우성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마이크가 좀 잘 볼륨이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자, 저를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 원네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진짜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견고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삶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인내. 이거는 무슨 거시적이고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명령들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어느 교회에서 그 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펠로우십 공간을 만들었어요. 교제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테이블 또 쫙 커피 포트 쭉 놓고 이제 드디어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 이 홀을 어떤 성경을 앞에 딱 붙여놓는 게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자꾸 주시더래요. 기도하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그래서 열어봤대요. 갈라디아서 15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펠로우십 홀에 걸맞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아,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행복하고 이렇게 교제의 의미가 담아진 본문이 아니라 어쩌자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 에이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펠로우십 홀에 걸맞는 본문을 딱 이제 붙여놨겠죠. 그리고 이건 무시했어요. 그런데 딱 오픈을 하고 나서 그 은 색깔 통 있죠. 왜? 그 커다란 거 전기 꽂아가지고 커피 내려 먹는 거 이제. 성도들이 줄을 서서 그 앞에서 커피를 받아서 나가고 받아서 나가고 테이블에서 이제 앉아서 교제를 하고 그러는 홀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커피를 받아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고 줄 서 있던 분이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받아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커피를 받아서 돌아가지고 나가던 이 집사님이 뭐 커피가 좀 이렇게 부족했던지 좀 아쉬웠던지 다시 돌려서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데 마침 받고 이렇게 돌아서던 두 남자 집사님이 그냥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팔 끓는 커피를 내렸는데 둘이 그렇게 부딪혀 놓으니까 커피가 그냥 옷에 튀고 뒤집어지고 그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느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 어느 공동체에서나 사람이 모인 곳이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만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마주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순간 그 세상에서 쓰던 험한 욕지거리가 나가면서 그냥 싸움이 크게 붙었어요. 육탄전까지 주고받는 큰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경찰들이 오고 그 시경까지 된 거예요. 싫어해 싫어.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당회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당회원들도 쫙 갈라졌어요.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그 교회가 한동안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팀원들 간에 또 리더들끼리 또 진장들이 또 진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 이런 덕목들이 무엇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것을 접착제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은 무슨 위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런 합당한 성품과 인격과 신앙으로서 다섯 가지 덕목을 고루고루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참 이게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됐는데도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혈기가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 앞에 제가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운전을 물론 제가 했죠. 타고 가다가 여기가 이제 유턴하는데요. 근데 길폭이 좁아요. 유턴하는데 유턴하는 그쪽에 우리 교회 앞에서 유턴을 하잖아요. 그 택시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가 택시 머무는 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럼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유턴하는 공간인 줄 뻔히 알아요. 근데 제가 하필 또 맨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거기 정차를 해놓고는 빵빵거리는데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손님을 태우는 중도 아니고 차는 뒤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제가 돌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놓고 확 열이 받아가지고 운전대를 열고 내렸어요. 그 창문 있는데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여보 교회 앞이야. 에? 싫어 싫어. 그러면서 제가 이거 목사야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꽃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진짜요. 겸손과 인내와 용납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어디 한 부분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 인생에 골고루.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건요 형태로 설명을 하면 쉬워요. 오히려 신앙이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다 쉽죠. 그런데 신앙이란 틀이 없어요. 그럼 내 인생과 삶 전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나,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태도 하나, 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면 지체는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통일하시고라는 말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모두가 다 균일하게 획일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이해로 오해를 해요. 아 그럼 뭐 교회에서 뭐 다 목사님이 뭐 A 그러면은 다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일을 하는 얘기인가? 그건 저기 그 북에서나 하는 얘기죠. 여기서 통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늘 그 찬양대 노래할 때 저기 그 올겐 뒤에 서서 항상 이렇게 잘 듣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파트, 테너 파트, 엘토 파트, 소프라노, 또 우리 피아노, 또 지휘하시는 선생님 다 자기 역할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이 테너인데 베이스 소리를 못 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색이 잘은 못하는데 테너예요. 그러면 저보고 베이스 하라 그러면 저는요 이 소리를 낮게 내면 이 뒷골이 아파요. 그럼 못 내요. 그럼 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제 탁한 음성이라도 소리를 키를 높여서 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음이 나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양의 음색과 파트가 어우러져서 지휘하는 분의 지휘를 통해서 은혜라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전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지고 울림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간이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선물의 무엇대로? 분량대로라는 말은 이렇게 부피 개념이 아니고 각각 특색 있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시편 한 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가 8절인데 우리 8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건 예수님을 유비해서 바울이 설명을 한 거죠. 다시 잘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사망 권세와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주었어요? 주셨다 하였도다. 하였도다 하니까 이거 어디서 커테이션 한 거예요. 어디서 인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인용을 했나 봤더니 자막을 보세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을 오늘 선물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주었어요? 받았어요? 시편 68편에서는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인용한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았다고 썼어요? 줬다고 썼어요? 줬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 본문 때문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아, 이거 바울이 오기를 한 거다. 근데 성경은 오기한 걸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 오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고대시대 전쟁의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떤 세력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기겠죠? 승리를 거두면 승리한 자가 보좌에 앉아요. 그러면 포로된 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 하면 노획물들,
탈취물들을 갖고 나와서 그걸 누구에게 바칩니까? 왕에게 바쳐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바쳐요. 구약은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바치는 것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뭘 생략했는가 하면 그건 고대 전쟁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해고 문화입니다. 왕은 그 선물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그냥 대가 없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여기는 받은 과정을 생략해서 주는 과정만 기록을 결론적으로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뭘 생략한 거죠? 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받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뭡니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렷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선물은 거저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 구약 성경의 신뢰를 인용하면서까지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왜 굳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선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걸까? 11절 때문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건 전부 교회 어떤 분들이죠?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이다 그 뜻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를 주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될 만해서 장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때 아주 한국교회에 지금도 일부 그런 피단이 남아있긴 한데 아주 불편한 그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뭐 교회 또 큰 교회 장로가 되려면 가난해서는 장로 노릇 못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서부터 아무리 작은 직분의 역할이라도 몽땅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녹아져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교회 어떤 직분도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하기도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어떤 역할이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가끔, 자주는 아닌데, 자기하고 무슨 의견이 안 맞고 수가 틀리면, 야, 교회가 뭐 청파동에 사명교회밖에 없냐? 딴 데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그렇게 후를 성도들의 투표라는 것은 그게 무슨 인기 투표가 아니라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분을 이번에는 장로로 세워라. 그건 그 사람이 투표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무슨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지.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함부로 아니면 말고 안 하면 되지 뭐 집어던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 또 우리 삼일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리더이든 간사이든 팀장이든 진장이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 이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엄중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왜 세웠는가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웠어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저를 볼까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말씀으로 세우고 그 뜻이에요.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최초로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행렬이 장난이 아니랍디다. 에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임해요? 그 저기 한번 확인을 그러면 해봅시다. 누가 갈까요?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한 바나바 목사님이 좀 길은 험하지만 다녀오시죠. 그래서 바나바가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에. 그런데 이게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이방 땅의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목도된 겁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근데 모여드는 청중을 보니까 이거 혼자 감당하긴 어림도 없어요. 어떡하나 하다가 다소의 은둔에 있던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을 찾아가요. 찾도록 찾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집집마다 뒤져가면서 찾아요. 고울이 뭐 큰 고울이 아니니까 찾아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1년 동안을 일절 다른 거 안 하고 무슨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 1년 동안을 이 두 사도가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뭘로 불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이라 외부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해요. 이걸 레리 허타도라는 신학자가 선교의 거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교회 생활을 익숙히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데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니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균형 있는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게 1차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게 순서상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세계관 학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진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균형 있게 자라면서 거기서 깊이 말씀에 천착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깨우침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 이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워가는 부분을 맡은 순종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히 살아내는 순종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